똥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연봉은? 아, 한 2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10년 하는 동안 200만 원쯤. 1년에 200만 원이요? 예예. 예. 근데 신기하게도 술은 계속 마십니다. 어떻게 술을 계속 드실 수 있었죠? 돈이 없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 좀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돼요. 그리고 네. 우리 돈을 훔치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그만둘까? 그냥 돈을 벌까? 고향으로 갈까? 뭐 제 느낌은 그런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너무 짝사랑 같았습니다. 제가 나는 연극이라는 걸 이렇게 너무 짝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한테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고 내 생활은 점점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그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씨 연극 안 해라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주로 가서 라면 장사를 했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개성 강한 아저씨로 라면 해가지고 대박이 났나요? 아니요. 제 라면집 이름이 라면바 자취 10년이었습니다. 뭐가 길어요? 라면집 이름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좀 됐습니다. 왜? 됐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넣고 너무 싸게 받았습니다. 뚝배기에 끓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뚝배기는 계속 보글보글 끓으니까. 네. 근데 뚝배기를 너무 큰 걸 골랐어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넣어야 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마진이. 이 뚝배기 해물라면 같은 경우에는 파, 그 고추, 마늘 빠서 넣고요. 대하 두 마리 들어가고, 조개 네 개 들어가고, 미더덕 요만큼 한 줌 들어가고. 그리고 끓여서 2,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밥도 공짜로 주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 넓은 거냐? 이 바보예요. 넓은 거죠. 그러니까. 배우의 꿈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 너무 하고 싶던 연극이. 아 다시? 미치겠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전까지는 저 연기를 잘하지도 못했고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대학로에서. 그냥 다시 그 생활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연극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무대에서는 내 모습이. 그래서 다시 오십니까? 네. 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류 최초의 키스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김상호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빛 변했다. 와 진짜 인류 최초의 키스할 때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나 정말 잘해낼 거야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그 선배님들의 조언 같은 것도 아주 잘 소화하려고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연극을 통해 진솔한 연기를 선보인 그는 영화계에서도 확실히 존재감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어떤 영화였죠? 범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최동훈 감독님의. 본인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오디션에서 어떤?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혀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안 되면 말지 뭐. 난데. 나 또 연극 좋은 연극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지면 되지 뭐. 그래도 언제 기회 오면은 그때도 오디션 보고. 나의 승리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여유인지 똥꼬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예.